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최고짱 여러분들,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짬을 내서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여기가 약간 시골길이라 차가 덜컹덜컹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잠깐 짬이 없어가지고 이 시간에 어디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딸기 챌린지라고 그러니까 세 분한테 지목을 하셔가지고 딸기를 드시고 그 딸기를 드신 분이 또 다시 세 분한테 를 지목을 해서 그런 릴레이식으로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그냥 딸기 가지고 딸기를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에 딸기를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는 마트에서 이걸 사가지고 거기서 좀 몇 개 씻었어요. 차에서 먹어야 되니까 씻어가지고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진짜. 옛날에는 이 엄동 산 안에 어떻게 딸기가 있겠어요. 너무 맛있는 거 먹어 행복해. 지금 운전하고 오느라고 마트에서 다섯 개만 딱 씻어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한적해서 시골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정말 물 좋고 물이 정말 좋아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들이 좋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러면 지목을 하겠습니다. 딸기 먹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자주 이제 보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제 링크에 걸어놓겠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지금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 아이들을 다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굉장히 멋진 무대에도 서고 어떤 그런 활동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영상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피아노 쌤, 그리고 또한 천사와 띠르고 행복여행이라고 저는 이분만 보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젊으신 분이 저보다는 좀 어리니까 젊다래야지.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그 멋진 아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모든 거 열심히 하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해박한 것 같아요. 일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고 재밌게. 그 이분의 그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 띠르구라는데, 띠르구라는 닉네임은 제가 좀 그렇고 말을 시가 되잖아, 띠르구라는 게. 그래서 띠르구보다는 이제 에너지라고 부르고 싶은 분이고, 천사 띠르구님 부탁해요. 두 분 이제 지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이제 얼마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는 60대가 넘으셨다 그래요. 그 선생님은 뻥튀기, 뻥을 만드는 사람들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올려놓고 있고 정말 그 나이에 비해서 좀 젊으신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울 점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날이 발전하시고 계시는 우리 뻥을 만드는 사람 김용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세 분을 추첨해 드렸고요. 그분들 이제 지목하신 분들은 각자 세 분씩 한 분이 세 분씩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지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채널은 삶의 지혜, 건강하고 맛있는 초스피드 요리 그리고 또한 성공 스토리를 하고 있는 아주 센스쟁이 멋진 복덩이 채널입니다. 많이 많이 보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딸기 챌린지 다음 바톤을 이어주세요. Good